2021년 9월 25일 6시가 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금화교 밭에서 이제 금화교 시봉대를 이제 헤어서 잘라서 절단해서 묶어서 한 단씩 조금씩 묶어서 이제 선수를 끌고 와서 지금 충청북도 단양구 매포 삼곡길 개울과 그 난간대 옆에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발로 재보니까 한 20보 나갔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배에서 이제 혼자서 배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하루에 저 끝까지, 다리 난간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걸 또 그 배에서 또 밖으로 날려서 또 이제 끈으로 묶어서 또 싣고 오는 게 지금 이제 아침에 나가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야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니까, 정말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가마 이 시방을 한가마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무슨 두가마 뭐 세가마가 이제 넘을 지경인데, 이거 참 즐거운 기쁨입니다. 즐거운 비명입니다. 혼자서 풍산 가을 거절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저 다리 난간까지 이제 일단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저 채워봐야 이제 다음에 어디다 또 건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참 건조할 장소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 있으면 뭐 사람 사가지고 돈이 있고 그러면 사가지고 이제 비가지고 한꺼번에 비가지고 이제 넓은 데다 실 말리면 되긴 했는데 차도 없고 조금 손수레 이거 비가지고 지금 계속 나르고 있습니다. 이거 참 할 수 없지만 한가마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뭐 생각이로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에 계신 농민 형제,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하여튼 금화교를 오맘 청청 스님 홍익인간 사상가가 농사 농자 초짜도 모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1500평을 지금 해봅니다. 경험도 없이 무작정 풍산 계류만님이 좋다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과연 이 물탱이 밭에서도 가능한가? 최소한 더 시방을 갖다가 시봉을 한가마 정도는 수확하겠지, 최소한도. 했는데, 한가마가 뭡니까, 지금? 세가마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제, 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기쁩니다. 풍산 계류만님을 제조하신 대표회장님과 임직원 형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풍산 계류만님을 제조하여 농민 형제님들께 큰 수확을 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